우리 멤버십 분들 아침에 수액 일부 좀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현대약품 잡으신 분들 나 있답니다. 20% 이상 수익 나옵니다. 오늘 9% 뛰면 20% 이상 수익 나옵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3일 만에 20%. 7월 26일 날 드렸죠. 현대약품 단기과열 종목일 때, 단기일 때 짧은 손절 4,600원, 여유 있는 거는 4,250원이다. 3일 만에 20% 이상 수익 나옵니다. 아침에 우리 멤버십 분들 요거를 드리려고 뺐다가 일단 이거는 좀 갭이 많이 떠가지고 제가 뺐어요. 5일선과 또 이격이 벌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안 드리고 체크만 해놓고 뺀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얘도 지금 좋아요. 얘가 만약에 시가회복 나오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3표 시멘트. 아시겠죠? 앞에 거래 터졌던 요 박스권은 오늘 뚫으면서 출발, 뚫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회복이 나오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방 분들, 멤버십 분들 마찬가지. 시가회복 나오면요. 분봉상, 그러니까 얘가 스윙도 됩니다. 되는데 스윙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5일선과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여기까지도 누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윙까지 보시는 분들은 1차 오늘 들어가고 애가 빠져? 눌러줘? 그럼 한 번 더 사야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아니야 오늘 그래도 일본 괜찮으니까 단타로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제 종가 잡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길게 볼 건지 짧게 볼 건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다 들어갔다가 이때 다 들어가서 스윙 된댔지? 그러면은 버텨. 그러다가 깨져버리면 손실이 커져버린단 말입니다. 3표 시멘트 시가회복 나오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회복 나오고 1차 바로 들어가신 분들 단타 수익 바로 나오고 있고요. 3표 시멘트 VI 같습니까? 축하드립니다. 3표 시멘트 VI. 오늘 공개방 드린 3표 시멘트 VI 같습니다. 나 있다. 7월 29일 날 ABL 바이오 29,45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드렸다가 이제 타점을 변경을 시켜드렸죠. 이적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서 29,60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다 체결됐고요. 지금 이제 한 8% 가까이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여기서 드린 겁니다. 29일 날. KSP 잡으신 멤버십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침 9시 4분 KSP 소팔 업그레이드에 떴습니다. 1차 진입 바로 하시고 4,785원 밑으로 2차 진입하셔라. 잡으신 분들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월 31일 국제약품 6,33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다 체결됐고요. 단타 수익 아까 한번 쐈네요. 스윙도 가능합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수 영역입니다. SK바이오팜 약 9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손절 81,000원이고요. 올라가면 95,000원. 손절 짧고 올라가면 먹을 자리가 많아요.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린 건데 지금도 매수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일제약 보세요. 우리 플레이더님 이거 사와슬피 있잖아. 이거 사와슬피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야 돼. 자, 앞에 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떠 있지만 최근에 앞에 하나 떠 있어요. 화살표가 떠 있는 여기 종가를 오늘 넘으려고, 이제 아까 넘으려다가 다시 이제 눌린 그런 모습인데, 이런 애들 보시면은 단타, 스윙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가주면 개땡큐, 안 가도 스윙 가능. 여러분 만약에 얘가 오늘 이걸 잡아요, 그러면 애는 N자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애들이 N자 패턴 나올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졌다잉. 지져? 지져? 하울링이야. 오늘도 한 종목 추천해주고 나간 펄이 지졌다. 하울링. 만약에 이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9,130원 손절이니까 분할을 좀 잘 하셔야 돼. 애가 이제 N자로 나올 수 있는, N자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우리 펄 선생님이 지져준 퀀타 올라갑니다. 우리 은봉실원님 퀀타 축하드립니다. 자, 퀀타 매트릭스 VI N자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 자, 그러면 다음 매물대가 어딥니까? 여기죠. 12,000원 부근이거든. 12,000원이 다음 저항대다. 이거 상 간다. 상한가 가겠다. 저항대까지가 자리가 있으니까 도전하러 갈 수 있어 보입니다. 퀀타 매트릭스 상한가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찌른 거거든. 찌르고 이렇게거든. 이런 흐름. 그래서 일봉으로 다음 눌림 때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이 자리 이렇게가 이제 매수 영역이 되겠지. 자, 에드바이오텍 스윙 가능하죠. 3,8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죠. 에드바이오텍도 보시면은 내려가는 원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여기에서 한번 시도하려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박스권 아래로 빠진 거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큰 흐름이에요. 작은 흐름 바꿨으니까 여기 큰 흐름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놓고 보면 어딥니까? 3,750원, 3,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손절가는 어딥니까? 짧은 손절은 여기 잡고 하시면 되죠. 2,820원인데 여기는 손절이 길어. 기니까 짧은 손절. 오늘 화살표도 떴겠다. 오늘 저가 3,050원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석유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습니다만 한 22~23%까지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지금 이제 0이 나오는 거니까 1차, 2차 가르마 비율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실 분들은 손절 어딥니까? 좀 짧게 잡아야 되겠지. 17,690원 잡고서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 떴으니까 한번 22~23%까지 노려보실 분들 가르마 비율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업그리! 역시 업그리! 나있다! 은봉실원님 나있다! 축하드리고! 야 나있다지요. 자 23%까지 VI 갑니다. 한국석유 VI 나있다! 8% 이상이죠?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